굽네 치킨보다 지코바보다 맛있는 닭봉조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아들은 학원에 갔어요. 아들이 곧올 시간이라 이렇게 달궈진 롤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요. 닭봉을 넣어줍니다. 살균을 위해서 소주도 약간 넣어줬어요. 자,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마늘하고요, 간장, 꿀, 그리고 비법 재료는 영상 하단에 넣어놓을게요. 저는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한 번에 다 넣진 않아요. 3분의 2 정도 넣어주고요. 간을 한번 본 다음에 간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혹시라도 간이 안 맞으면 그때 추가하는 편입니다. 양념장이 들어가고부터는 불을 중불로 줄여줍니다. 거의 다 익었을 때는 이렇게 약불로 3분 정도 해주고 통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곧 도착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맛있는 닭봉조림이 완성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림을 할 때는 계속 저어줘야 타지 않죠. 그래서 오늘 쓰고 있는 이 롤팬은 정말 편합니다. 주방에 제 도우미가 한명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아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고요. 남편이랑 오늘은 캠핑장으로 놀러 갑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요. 날씨도 오늘따라 더욱 좋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네, 또 롤팬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고요. 살짝 달궈준 다음에 삼겹살을 넣어줍니다. 저희는 한 500g 정도 사서 넣어줬어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허브솔트도 약간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기가 약간 시골 동네라서 그런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았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오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요. 이제 고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평소에 후라이팬에 굽거나 하면 살짝 타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롤팬에 하게 되면요. 정말 숯불에 구운 것처럼 알맞게 고기가 잘 익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집에서 가져온 김치도 넣어주고요. 사실 이 대파는 고기 구울 때 넣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김치볶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머님이 담아주신 갓김치도 함께 넣고요. 맛있게 노릇노릇 익은 삼겹살을 넣어서 늦은 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서 촬영을 도와준 남편도 고기 정말 맛있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동안 삼겹살,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어요. 밥을 살짝 꼬들꼬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3년간 롤팬을 써보면서 느낀 점은 계속 저어져야 된다는 불편함. 이거를 100% 해소해주는 주방용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기울어진 각도의 팬. 냄새가요, 정말 거의 안 나고요. 기름도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버너만 있으면 어디서든 요리가 가능합니다. 더운 여름에 숯불 피우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롤팬으로 맛있는 삼겹살 요리 어떠세요? 공동구매 자세한 일정은 영상 하단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